안녕하십니까. TV는 사랑을 싣고의 김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주입니다. 네.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네. 몇 달 전에 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멋지게 다이어트에 성공도 하시고 더구나 초콜릿 복근까지 멋지게 선보이신 그런 분이세요. 이야, 근데 그 후로 저희가 그분을 잘 못 뵀거든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셨을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의 초대 손님 개그맨 윤택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야, 아니 뭐 네. 여전히 날씬하시죠? 네, 어 좋아요. 잘 유지하셨네요, 그래도. 사실은 아닙니다. 아, 예. 그 당시에 몇 킬로그램 빼셨던 거죠? 제가 그 당시에요, 6개월 전에 6주 만에 17.3kg 뺐어요. 네. 그러면 네. 그때 뺀 살이 지금 12kg가 돌아왔습니다. 아, 네. 아니 근데 여전히 날씬은 하신데 뱃살은 조금 보이네요. 제가 좀 요즘 그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조금이 아닌데요. 네. 조금이 아닌데요. 네. 제가 지금 힘주고 있거든요. 아. 좀 힘을 빼면 좀 사실 이렇습니다. 아. 네. 이야, 이 초콜릿 복근이 6개월 만에 이렇게 해도 되는군요. 뭐 KBS에서 살 빼고요. 네. 네, KBS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을 찾아 나오셨어요? 자, 오늘 말이죠. 네. 아, 저 학창 시절에 아주 참 멋있던 형이에요. 아, 뭐 일단 싸움도 잘하고요. 네. 그 어렸을 때 그 싸움 잘한다 그러면 우상이 아니었습니까? 네. 되게 정의롭고 불의를 못 보고 키도 그때 컸었고요.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약간 무슨 뭐 이거 힘께나 쓰는 그런 놀았던 형 같은 느낌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외모가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는 키아누 리브스. 잘생기기까지 하셨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아, 그분을 제가 이렇게 사나이들의 가슴 뜨거운 우정을 멋이라고 생각하던 중학교 시절. 니들 용훈이 형에 대한 전설 알아? 전설? 아, 그 사건 말이야. 봉천동 오거리 옆 공터에서 있었던 비 오던 날에 17대 1의 싸움. 그게 뭐야? 저 사람이 전가요? 몇 년 전이었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이 일대 유명한 17명의 불량배들과 맞섰던 한 남자. 오직 주먹만으로 그 불량배들을 제압했던 그 전설의 주인공. 설마 소문으로 만들었던 전설의 17대 1이. 그럼 그 주인공이 용훈이요? 그래. 나의 시선을 끌었던 그 이름 최용훈. 어느 날 학교 수업을 파하고 친구들과 집으로 가던 길에 불량배들을 만났습니다. 어이 병아리들 새노, 이게 다냐? 이게 다예요. 니들 뒤져서 나오면 알지? 응? 왜 들어와? 메이커 신발이잖아. 이들 신발도 먹었어. 신발은 안 돼요. 뭐? 안 돼? 뭐 안 돼? 다급한 순간 한 줄기 빛처럼 들려오는 구원의 목소리. 그대로 스탑. 어? 용훈이 형! 비슷한데요. 바로 전설의 주인공 용훈이 형이었어요. 내 친구들한테 시비 걸지 마라. 넌 뭐야? 야, 최용훈이야, 최용훈. 그냥 가자. 와, 저렇게. 형의 등장만으로 36개 줄행랑을 치는 저 불량배들 좀 보십시오. 마치 영화처럼 멋있게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주었던 용훈이 형은 그야말로 영웅 본색이었습니다. 주윤발도 울고 갈 정도였죠. 형 옆에 나란히 서고 싶었던 저와 친구들은 학교에서나 밖에서나 용훈이 형을 졸졸 쫓아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눈치챘는지 하루는 형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늘 바라만 보던 형과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게 된 저와 친구들. 니들 내가 무섭냐? 네, 아니, 무섭기라기보다는 멋있어요. 그럼요. 형은 여학생들한테 인기 많죠. 진짜 윤택 씨한테 닮았어요. 뭐, 팬팔하잖아, 여초가 많지.
네, 맞아요. 이게 다 팬팔하다는 여학생들이에요? 남달랐어요. 한가이네. 송혜교까지. 윤아하고 천지연. 이게 다 도대체 몇 명이야? 외모는 안 그랬어요. 되게 인기 많나 봐. 이름만 그랬지. 우와, 예쁘다. 마음에 드냐? 템팔 하나 분양해줄까? 정말요? 걔랑 템팔 한번 해봐. 예. 이야, 이게 웬 떡입니까? 잘생긴 얼굴만큼이나 인기가 많았던 형 덕분에 저도 한 여학생과 템팔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편지를 쓰는 일은 결코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었죠. 정말 어렵더라고요. 너 혼자 뭐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어, 형! 나 그 여학생한테 답장이 안 와요. 편지에 뭐라고 써서 보냈길래? 여기 연습해둔 게 있긴 있는데. 줘봐. 안녕하세요. 저는 이면택입니다. 반갑습니다. 팬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장 꼭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안 쓰죠, 그럼. 시작이 이게 뭐야. 아, 형! 그것도 엄청 고민해서 쓴 거라고요. 좋아, 내가 도와줄게. 자, 지금부터 내가 부르는 걸 써봐. 정말요? 이 싸나이들의 의리를 보여주는 영화. 영웅 본색처럼 살고 싶은 싸나이 중에 싸나이 이면택입니다. 오, 시작부터 벚꽃이 흩날리는 이 아름다운 봄날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자니. 청산유수로 말을 쏟아내는 용훈이 형. 카리스마와 로맨틱한 모습을 두루 갖추고 있던 형이 전 정말 좋았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형이 불러준 대로 편지를 써서 보낸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여학생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절 만나고 싶다는 뜻과 함께 말이죠. 드디어 여학생과 만나기로 약속한 그날이 왔습니다. 이 자식 뭐 뿌리고 온 것 좀 봐. 너 잘 되면 우리도 소개시켜줘야 된다. 아, 시끄러 이것들아. 형, 나 긴장돼서 그러는데 어떡하지? 야, 긴장할 필요 없어. 형이 말한 대로만 하면 돼. 형과 전 둘만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암호를 정했죠. 곧 여학생이 도착하고 어색하게 마주 앉았어요. 그런데 머릿속은 새하얘지고 식은땀은 줄줄. 형, 용훈이 형. 내가 왼손을 들면 예쁘다고 말해라. 오케이. 손이 진짜 예쁘네요. 아, 정말요? 그런 얘기 종종 듣는데. 야, 이건 먹히는데. 자, 그럼 다음은 응? 보자. 머리를 긁적이는 것. 아니 뭐야, 코도 만지네. 뭐지, 머리야 코야? 뭐지, 뭘까? 머리를 먼저 만졌으니 일단 옆에 가서 앉아볼까. 왜 이러세요? 맙소사. 아니 그게 아니라.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만큼 긴장되는 순간. 코였구나 코. 무조건 칭찬하기. 오케이. 뭐 머릿결이 좋으시네요. 그냥 뭐. 하얀 피부랑 머릿결이 잘 어울려요. 피부는 원래 좀 좋은 편이라. 우와, 자세히 보니까 속눈썹도 엄청 길다. 아니에요. 그렇게 가까스로 위기의 순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요? 퍼펙트하게 성공. 여학생과는 아주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죠. 그 후 늘 함께 붙어 다니며 추억을 쌓아가던 형과 우리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나 이제 가볼게. 저
전학 가서도 연락해. 잘 가라, 자식. 형, 나 잊지 마요. 그래, 임마. 놀러 와라. 사춘기가 시작되던 중학교 시절에 저 윤택의 가슴에 우상으로 남은 용훈이 형. 20년도 더 지난 지금 형님 어디에 계십니까? 보고 싶어요. 네. 아마도 전학을 간 뒤로는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네. 근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네. 정답입니다. 네. 아 진짜 용훈이 형 덕에 여자친구도 사귀고. 정말 코치를 안 해주면 네. 도대체 제 말을 꺼낼 수도 없고요. 네. 제가 의외로 숙기가 많아가지고요. 그나마, 숙기가 없어서. 네, 네 숙기가 네, 없어서. 네, 네. 이러네요, 제가. 네. 그래서 용훈이 형이 그렇게 코치를 안 해주거나 그 형 곁에 있지 않으면 뭐. 솔직히 우리 남학생들은 중학교 때 그 17대 1의 전설 그렇죠. 싸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게 사실이에요, 17대 1?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아. 소문이 있었는데 네. 진짜로 저희 학교가 중, 고등학교 같이 있어서 아. 예. 이 고등학생 형들이 이렇게 다니면 저희 쪽에 주눅이 들었는데 우리 용훈 형이랑 다니면 그런 게 없었어요. 아주 떳떳했죠. 또 어디서 뭘 하고 계신지 그러게요. 혹시 뭐 하고 계신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아, 제 생각에는 워낙에 잘생겨가지고요. 목소리도 네. 굉장히 굵었어요.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좀 로망이 있잖아요. 네. 어른스럽고 그런 거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좀 패션 디자이너나 굉장히 세련된 일을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아니 근데 너무 잘생겼다고 강조하면 우리 조금 이따 볼 거거든요. 저 옆에서 아니,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그러니까. 네. 어쨌든 어디서 뭘 하고 개그맨 윤택의 중학교 시절 우상 최용훈을 찾아라. 먼저 윤택의 한 친구와 연락이 닿았는데 그때 당시 형 집에 놀러를 많이 가셨거든요. 네. 약도를 제가 보내드릴까요? 곧이어 친구가 손수 그렸다는 약도가 도착하고 제작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약도 한 장 손에 들고 찾아왔지만 글쎄 여기가 어딘가요? 누구 찾아? 여기 소방선 없다. 네. 동네 놀이터 저 위에네. 놀이터 있고 저 의뢰 가갖고 어쩌고 어서 오세요. 자. 아유. 어머니 끝까지 장사 주셔야죠. 손님 받아야지. 나도 장사해야지. 제작진 버림받았습니다. 약도에 그려진 소방서는 이미 없어진 상황. 안녕하세요. 그때 여러 명의 젊은 분들이 포착됐다. 저희도 찾으러 왔는데요. 저희도 찾으러 왔는데. 저희는 한복집이요. 네,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아, 저도 오늘 처음 왔어요. 도움을 청하고자 했건만 도움을 줘야 될 상황. 이쪽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약국 있으면요. 제가 여기서 부동산 사무실을 하기 때문에 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리하여 약도에 나와 있는 구두 수선 가게를 찾은 제작진. 아 이제 뭔가 좀 풀리는 걸까요? 재빨리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큰 길에서부터 쭉 올라온 거예요. 제가 지도를 보고. 네. 이거 여기는 맞는데요. 아 여기 맞아요? 네. 구두 수선 집은 맞는데 좀 길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지금 이거 갖고는 못 찾아. 세월이 흐른 만큼 동네도 바뀐 상태.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이 동네 토박이 떡집을 찾아가 봅니다. 못 찾아. 찾을 수가 없어. 본지도 없고 어떻게 찾아. 어떻게. 이래 가지고는 안 돼. 안 돼요? 예,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네. 어느새 어두워진 거리. 첫날 약도 추적은 실패. 아이고. 다음 날. 윤택이 다닌 중학교를 찾은 제작진. 마침 졸업식이 진행되고 있었네요. 아세요? 네. 어떻게 알고 계세요? 네, 그 태가 울자스 태가 폭탄 머리에다가 되게 재밌고요, 멋있어요. 개그맨 윤택한 화이팅! 좋아. 졸업 축하해요,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교무실로 보고. 최용훈 이름 확인하고 학교 측의 도움으로 당시 주소지 입수. 아, 제작진 바쁘다 바빠. 주소지를 중심으로 수소문 해본 결과 현재 최용훈 씨가 충북 청주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우리 제작진들. 혹시 최용훈 씨 맞으세요? 아닙니다. 아, 최용훈 씨가 케아누 리브스 닮았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어떠세요? 많이 닮았죠. 아, 정말 많이 닮았어요? 아, 그럼요, 많이 닮았죠. 아직도. 아. 자, 용훈아, 어디에 있는 거니, 지금? 승마장에 있다는 최용훈 씨를 만나기 위해 이번에는 경기도 남양주로 향하는데 말을 타시나요? 사람은 보이질 않고 온 사방에는 말들만. 얘야, 이렇게 생긴 사람 혹시 봤니? 그때 말을 끌고 나오는 한 사람이 도착됐다. 아, 저기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혹시 최용훈 씨 되시는가요? 아닌데요. 어, 아니세요? 키아누 리브스를 닮았다고 하는데 혹시 봐주시고 닮으셨나요? 전혀 안 닮았는데요. 아... 네. 어디 있는지 아시는지? 이쪽에 지금 말 손질하고 있습니다. 아, 말 손질하고 계세요? 예. 아, 이번에야말로 진짜 찾은 건가요? 키가... 안녕하세요. 네? 아, 혹시 네. 최용훈 씨 되세요? 예, 맞는데 누구시죠? 맞아요. 드디어 찾았다! 개그맨 윤태 씨가 지금 네. 최용훈 씨를 찾고 있거든요. 학교 후배인데. 아, 기억하고 계세요? 예. 순진하고 겁 많고 그랬던 친구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개그맨 윤택 씨가 네. 최용훈 씨를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아, 정말요? 나도 빨리 만나고 싶어요. 키아누 리브스를 빼닮았다는 용훈 형님 추적 성공! 이야. 이야. 아니, 일단 키는 헌칠하게 크시고 언뜻 뵀는데 네. 모습도 닮으신 것 같아요. 키아누 리브스 같은 느낌이 있긴 하네요. 근데요, 네. 많이 늙었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아. 야, 여기서 기선을 제압하시네요. 네. 목소리는 뭐 그대로인가요? 목소리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네. 20년이 지났는데도? 네. 어쨌든 그 학창시절 우상이었던 용훈이 형을 다시 뵌다고 네. 생각하니까 좀 떨리시긴 하나요? 그냥 뭐 아니 그냥 굉장히 보고 싶었거든요. 어.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잘생긴 사람은 본 적이 없었어요. 아, 그 정도. 네. 그리고 뭐 저희 빡빡 머리 밀고 네. 그랬었으니까요. 그냥 하도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왜냐면요 그 형네 집에 예쁜 누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네 집에 놀러 가는 걸 제가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면은 막 그 누나의 향기도 있고 그래서 아니 용훈이 형이 좋아서 찾았다고 하셔야죠. 아니 이제 됐어요. 저희 뒤로 물러날게요. 더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나오시나요? 네네네. 아니 나 참 불러면 되겠죠? 네네네. 네. 용훈이 형. 이야, 중학교 때로 돌아가셨습니다. 용훈이 형. 좋아 좋아 한번 해야 되나요? 네. 용훈이 형 좋아 좋아. 용훈이 형 보고 싶다 진짜. 용훈이 형. 용훈이 형. 우와. 맞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머리가 많이 샥해졌다. 우와, 맞네! 많이 늙었다는데요. 세월 어떻게 피카소입니다. 진짜 잘생겼었거든요. 혹시 그 어렸을 때 사진 없나요? 아, 비교해. 진짜 얼굴 그대로 근데 아, 여기 살도 좀 많이 붙었고 아니, 봐봐, 봐봐. 진짜로 여기 살만 이렇게 좀 빼고 하면 진짜 똑같아요. 너가 성형 좀 시켜줘. 그대로네, 그대로네. 그래? 아, 그때 내 생각에 많이 야, 아, 난 넌 줄 몰랐어. TV에 그렇게 나오면서도 설마 그때 윤택이라고 생각을 못했지. 왜 왜? 네가 처음 나올 때 생각을 해봐. 뚱뚱해가지고 머리는 무슨 원자탄 하나 맞아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야, 폭탄도 아니고 원자탄. 전혀 생각을 못했어. 뭐라고? 그때 입술도 두껍고 그래갖고 내가 너 놀렸잖아. 아프리카 토속인이라고. 어? 와, 근데 지금 보니까 기억나요, 형? 딱 보니까 알겠어, 지금. 그때 그 얼굴이 남아있어요, 어느 정도는? 예, 그대로예요, 저. 네. 근데 솔직히 좀 많이 잘생겨졌죠? 대답을 못하시네요. 네. 아니, 우리... 그 너가 네. 하도 나한테 줘서 저 안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자꾸 뭐 키아누 리브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부담이 돼가지고 못 나오겠더라고요. 아니요. 아니 용훈이 형 잘생기셨죠? 네. 아유 저까지만 아유, 형이 입에 붙었네요. 네. 근데요 제가 네. 어렸을 때 형네 집에 갔다가 그 집에 이제 사진이 있었어요. 혼자 찍은 사진이 있는데 네. 그 사진을 저도 모르게 형이 나 이거 가져도 돼? 그랬더니 언뜻 줬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최용훈 그래서 용산 중학교라고 제가 써놨어요. 근데 그 사진첩에다 그걸 갖고선 평생을 살았죠. 그래서 가끔가다 사진첩을 볼 때마다 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네. 항상 붙어 있었으니까. 이 사진. 네, 봐봐요. 잘생겼어요. 어때요? 잘생기셨구나. 진짜 잘생겼죠. 진짜 닮았긴 닮아. 와. 이게 유재씨예요? 저게 저입니다. 예. 아니 진짜 그 폭탄 머리 하고 나오면 못 알아볼만 하시겠네요. 이 기억을 갖고 계시면. 처음에. 네. 그리고 이름은 윤택이라고 생각이 났는데. 네. 그 윤택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 그거 참 재밌게 생긴 녀석 하나 나왔네. 그런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중학교 시절이 생각이 많이 나세요? 예, 지금 만나니까 많이 나요. 그 폭탄 머리 있잖아요. 네. 그게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아주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왜요? 중학교 때 아마 친구 집에 이제 놀러를 갔는데 네. 우리 친구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날 미팅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아마 그게 유행했을 거예요. 그 머리를 반곱슬로 만들어준 핑크 파마라는 게. 핑클 파마라고 예. 하죠. 예. 그게 유행했었어요.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네. 그래서 그걸 좀 흉내를 낸다고 제가 친구 하나를 이렇게 헤어 드라이기 가지고 이렇게 롤로 말아서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러더니 그게 잘 나왔어요. 오히려 생각 외로. 네. 컬이 살았죠. 그러더니 네. 윤태희가 그거 보더니 거울을 와서 딱 앉는 거예요. 형 저도 해줘요. 그러고 그래가지고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네.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막상 하고 나서 보니까 뭐 한 산속에서 30년 살다가 금방 막 내려온 사람의 몰골 막 기억나세요 그때? 아 예.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예. 어떤 후배였나요? 그때 나이가 겁도 많았어요. 겁도 많고 말수도 별로 없었고 아 그래요? 그냥 친구나 뭐 선배나 후배가 얘기를 하면은 그냥 잘 들어주고 잘 웃어주고 자기는 별로 말이 없었고 그랬죠. 네. 아니 근데 윤택 씨가 설명한 용훈이 형은 여자친구들도 많고 또 17대 1에 막 전설적인 싸움도 하고 그러셨던 분인데 그러셨을 것 같지는 않죠? 네, 네. 너무 점잖으시고 네. 과장된 거예요 네. 17대 1은 아니 근데 결혼했어요? 아직 안 했어. 왜 너 때문이야. 왜요? 윤택이를 만나면 네. 사회를 시키려고 내가. 언젠가 만나게 될 거라고. 윤택 씨 만난 다음에 결혼을 하시죠. 예. 그래서 기다리셨군요. 몰랐다 그랬으면서 뭐. 아니 근데 윤택 씨 구했으니 이제 신부를 구해야죠. 이제. 네. 우리 용훈이 형이 신부를 구하십니다 지금. 뭐 이 화면 보시는 분들 가운데 마음에 있으시면 저희 TVN의 사랑 싣고 제작진으로 연락 주시면. 네. 지금도 잘생기셨어요. 그럼요. 네. 네.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네. 윤택 씨 기억에는 네. 너무 멋진 형님 우상이셨대요. 그때 그렇죠. 그 기억으로만 그랬지 그 이후로 계속 만났으면은 이렇게 우상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전까지는 우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달라졌어요. 이제 만났으니까. 아, 어쨌든 두 분 만나 뵙는 것만으로도 네. 저희는 반가웠습니다. 네,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 네, 좀 네. 즐거운 시간 가지셔야죠. 아, 물론 그래요. 네, 네. 형, 손 좋아요? 더한 것도 좋아요. 아, 두 분 한번 포옹하시면 저희가 박수 치고 그러고 끝내드릴게요. 그렇죠. 네, 오랜만에 네. 만나셨으니까. 예. 아, 진짜 너무 반가워. 아유, 감사합니다.